왜 이렇게 무거워요? 더 마셔야지. 이거밖에 안 마셨어요? 빨리 소주 까서 더 먹고, 타서 먹고. 자, 짠! 완전 좋다. 날씨 진짜 좋네. 어서 빨리 마셔요, 마셔. 짠! 왜, 왜? 야, 어땠는데? 아, 됐어. 야, 넌 무슨 그런 애를 넌... 아이, 됐다, 됐어. 야, 별로였어? 걔 진짜 괜찮은 애라 그랬는데? 야, 이상하네? 괜찮긴, 그 소개팅 날에 중광에서 술 까고 있는데. 아유, 됐다. 왜? 야, 말을 해. 응. 전화 왔다. 그 소개팅? 어. 안 받는 게 나겠지? 왜 봐도? 왜 안 봐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누군지 아시죠? 예, 뭐 잘 들어가셨어요? 제가 어제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거기다가 못 먹는 술까지 먹어서. 아, 못 먹는 술이요? 네, 제가 평상시에 술을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원래 맥주 반잔이면 취하거든요. 그렇게나 소주 찾으시던 분이요.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여자가 원래는 아니랍니다. 네, 그러시겠죠. 감기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아, 저, 저기요. 네? 저기 주말에 보는 거죠? 영화. 어제 보기로 했던 거 본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예, 예, 뭐 그러죠. 네. 저기 전화 안 받으실 것 같아서 문자 드려요. 죄송해요. 근데요, 화나셨을 거 아는데요. 그쪽도 어차피 같이 마셔놓고 제가 좀 취했다고 저한테 뭐라 하면 안 되죠. 하긴 제가 좀 심하긴 했죠.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그럼 연애 말고 술친구 할까요? 뭐야 이 여자. 내가 좋은 거야. 술이 좋은 거야. 아유, 미쳤나. 널 만난 후부터 난 달라지고 있어. 그래서 이번엔 또 왜 헤어졌는데? 아, 몰라. 잘했어. 왜 차였는데? 몰라. 딴 남자 있나 보지. 아, 이유도 안 물어봤어?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이유를 왜 물어보냐? 야, 너도 진짜 답답하다.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는 데는 나 좀 잡아주세요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안 물어보고 이유도 안 물어봐? 이 답답한 거. 이미 끝난 듯 잡긴 뭘 잡아. 내일은 왜? 여긴 중간에서 치면 없어? 아이고, 그래. 알겠어. 아,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먼저 간다. 아, 알겠어. 나도 피곤해서 가야겠다. 그때 기억나? 2010년? 우리 그때 근데 처음 본 거 아니다? 그래? 그러면? 2008년인가? 그때 친구네 과실에서도 처음 보고 너무 좋아서 내가 소개시켜달라 그랬지. 야, 너 몰랐잖아. 아니야, 그때 친구네 처음 보고 너무 좋아서 내가 소개시켜달라 그랬어. 그럼 지금이 2012년이니까 벌써 4년이나 너 좋아했네? 진짜 길다, 4년. 야, 무슨 애인 말고 술친구 하자면 이거. 그땐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무 좋아서 취해가지고 정신도 없었고 실수도 많이 해서 네가 나 안 좋아할까봐 그랬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 결국. 야, 좋은 날인데 왜 이렇게 안 좋냐. 술이나 마시자. 몰랐다 그런 거. 아니, 어떻게 2년 동안 한 번을 말을 안 하냐? 아니, 그래서 4년 동안? 너 진짜로 나만 좋아한 거야? 너보다 좀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그동안 사랑이라는 걸 배운 것 같아. 이제껏 배운 네 사랑 이제 내가 해줄게. 효진아, 사랑해.